우리나라 충청북도 크기의 아디게아 공화국. 코카서스 산맥 서쪽에 위치해 있어 고원과 산지가 많습니다. 연중 날이 따뜻해 목축을 하기 참 좋은 곳인데요. 수도 마이코프에서 1시간 거리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아디게아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하는데요. 코카서스 문화를 즐기기 위해 러시아 다른 지역과 유럽 사람들까지 이곳을 찾는답니다. 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와 있습니다. 곳곳에 흥겨운 음악이 나오고 또 민속 의상을 입은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그 옛날 흑해에서 코카서스 산맥까지 거대한 영토의 주인이었던 아디게아족. 미모가 뛰어나 오스만 제국 술탄의 왕비가 된 여인들이 많았다죠. 사라져가는 아디게아 문화를 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 치즈 페스티벌답게 정말 다양한 치즈가 여기 전시되어 있네요. 코카서스의 대표 치즈로 손꼽히는 아디게아 치즈를 맛볼 수 있는데요. 앞에 여기 예쁜 바구니가 있는데요. 뭔가 했더니 이것도 치즈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와, 치즈 통 안에 또 치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말린 치즈가 있는데요. 이건 식감이 치즈가 아니라 과자 같습니다. 과자. 고스노. 우리가 예전엔 집집마다 장을 담궜듯 이곳에선 치즈를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아디게아의 강인한 전사와 아름다운 여인이 많은 이유. 치즈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축제에 음악이 빠질 수 없죠. 북코카서스의 전통 악기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힘찬 연주가 인상적인데요. 유럽 인종의 기원이 코카서스라고도 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 악기는 쉘테르프라는 부인데요. 이 코카서스의 용맹한 이 남자들의 힘이 느껴지는 악기입니다. 과거에는 염소 가죽과 호두나무로 북을 만들었다죠. 저도 한번 연주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단순하게 북을 치는 것 같은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박자를 맞추기가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야, 마세르. 딱 들어온다. Спасибо. Это заготлят кубыльский, хапариса, ожерелье. Раз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песни. Да. У нас их много. 눈빛에서 또 손끝에서 아디게아인의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아디게아 최대의 축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디게아 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행사에 참석했다 떠나려는 찰나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впечатление людей. Вот мы сегодня видим радостные, веселые лиц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гостей,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республику. И, конечно, мы это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этот праздник. Уже 9-й год мы проводим. Еще будем проводить каждый год. Он ежегодный. Последний срок, пожалуйста. Да. Можно попросить ваши приветствия для корейских зрителей? Мы всех жителей Кореи приглашаем в Республику Адыгея. Путешествуйте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посещайте Республику Адыгея. Всегда готовы встречать теплом, миром, добром. И вы будете самые ценные гости для нас. Спасибо огромное. Все. До свидания.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만남. 이번 여행의 특별한 추억이 됐습니다. 다시 축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나서 따라가 보니 즉석에서 치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침 한창 치즈를 만들고 계시네요. 준 사이다. как вы меня нашли? Также. 동양인 여행자들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어딜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끓인 우유에 효소를 넣었더니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겼네요. 마치 순두부 같습니다. 재료는 우유로 만드는데 꼭 우리 두부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부랑 똑같네요. 바구니에 넣고 유청을 빼면 단단한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만나서 반갑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서 기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와, 이 풍미가 정말 하나도 짜지도 않고 그냥 달콤한 게 입으로 쏙 넘어가 버립니다. 와, 맛있어. Привет, корейцы. Сразу вам всем. Сыр делаете, не болейте. Чтоб счастливо жили все. Сорочка ушиванка. Высокие до трубки. 어느새 또 무대가 뜨거워집니다. 코카서스의 노래는 사람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함께 장단을 맞추다 보면 누구라도 친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감성조리와 같이 춤을 추고 있네요. 이렇게 신나는데 구경만 할 순 없죠. 온몸으로 축제를 즐깁니다. 남은 여정 또 코카서스가 인사를 건네면 반갑게 손을 들고 힘차게 달려갈 참입니다. 여긴 정말 멋진 곳이니까요. 계절이 바뀌는 길목 어느새 이곳도 가을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코카서스는 골짜기 하나를 두고 인종도 언어도 다른 곳이라고 하죠. 그러나 자연은 어딜 가든 한결같습니다.
아디게아 외곽의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주 다니는 사람들 드문드문할 정도로 되게 조용한 마을인데요. 근데 이 마을에 우리 통포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하네요. 마침 여기에 제 아는 우리 통포분 지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곳 아디게아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후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는데요. 계십니까, 선생님? 라리사 미할로나 제스오즈 다나시뷰. 아, 그 집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만나 반가워요. 잘 계셨습니까? 알았어. 잘 집에... 계셨습니까? 잘 계셨고. 아이고, 집에 계셨네요. 반가워요. 예. 제가 찾아온 이 선생님은 그 크라스노다르에 있는 쿠바한대학교의 교수님이자 역사학자신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동포들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논문도 많이 쓰셔서 저도 예전에 많이 배우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 15년 만에 처음 뵀는데 얼굴이 근데 하나도 안 변하셨는데요. 그 뭐 준비하고 계시네요? 준비. 오늘 바쁘시구나. 오늘은 추석이지나. 아, 추석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 예. 그래. 예, 손님들도 손님들, 왔지.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이렇게, 고려 사람들이 모아서, 그래서 임석도 같이 하고, 전통 임석도 하고, 지금 드시는 임석도 하고, 그래, 같이 모아서, 그래, 추석이라는 거, 우리 꼭 같이 지내.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아, 부모들은 한국에서 다 오시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여기 사카린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아, 60년대 갔다 어째요? 조선 학교 다니셨죠, 우리 사카린에서. 아, 한국 학교, 조선 학교를 다니셔서? 브루쇼프 한 다음에 일단 브레시 오니까 다 이제 노스키 러시아 학교 보냈죠. 두 분은 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광대리아 예, 예. 이갑니다. 이. 아. 영천이. 영천이시구나. 예. 예. 아,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 용가, 파핀 용가. 냉전 시대. 엄혹했던 세월이었지만 떠나온 나라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말을 새기고 또 익혔답니다. 아이고, 예뻐라. 장미도 있고 카네이션도 있고. 선생님 꽃 좋아하시니까. 또. 야, 언제 또 이 텃밭까지 이렇게 가꾸셨어요? 이 고추도 있고. 아, 고추도 있네. 매운 고추도 있고. 매운 고추도 있습니까? 매운 고추도 있어. 아이고. 오, 호박 많이 컸네요. 이 수박 아닌가요? 와, 크다, 호박. 이 여기는 분명히 러시아이긴 한데요. 마침 저 우리 시골집에 온 것처럼 호박도 있고 옆에 보면 고추도 심어 놓으셨고 매운 고추. 아, 러시아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채소를 직접 키우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재라 했는데 다른 이름은 몰라. 우리 할머니가 씨로 받아서 그 달려와 떡사 우리 머리에서 가지고 온 게 여기서는 이것은 고려 사람만 있어요. 여기서 나고 자랐지만 입에 맞는 건 한국 음식이었답니다. 명절날 가족과 이웃이 모일 때면 고사리 나물부터 양배추로 만든 김치 그리고 쌀밥을 먹으며 그리운 마음을 달랜답니다. 한국에도 옛날에는 다 고생해서 살고 누룽지 밥도 알고 숭늉도 알고 그렇죠? 예. 와, 된장이다. 여기서 된장을 뭐라고 하죠? 북장이라고. 북장. 아, 그런 맛있겠다. 유럽 그런 거. 우리는 이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다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건강하십시오,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변방, 아디게아에서 맛보는 명절 음식. 참 뭉클한 밥상입니다.
дети знали родословную, вот обычно дедушки своим внукам рассказывали. Родителям, потому что некогда это. Они все работают, работают. Кудянин, не борщатиника, но чусоки. Не Борис, Галина его жена. Хангухаго. Не Борис, а кем он? Ури хальмани. И Россия мальду пиуджуду мотагу санкционатчи. 저는 죽기 전에 한 번만 제 고고 가봤으면 좋겠다고. 너네는 가볼 수 있다고. 네 жалею, 네 зову, 네 плачу. Все пройдет, как с белых яблонь дым. Увяданья золотом охвачены, и я не буду больше молодым. Дух бродяжий, он все реже-реже. 일제 강점기 굶주림과 핍박을 피해 연해주로 건너간 고려인들 또다시 허허벌판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후 러시아 변방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 고생과 서러움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가슴 속 한을 품은 채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역입니다. 러시아인도 아디게아인도 모르는 그들만의 명절. 무덤가에 차례상을 차립니다.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거 하지. 여기도 가을이라 차례상이 풍성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리는데요. 두 번 절하는 것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시간과 이 성묘를 지내는 공간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그 차례를 지내는 마음가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한국이나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나 고사했지 뭐 우리 아시들이 고사했지. 그리고 또 우리 아들 일곱이 전쟁 후에 바빴어요. 척박한 중앙아시아를 떠나 따뜻한 아디아에 정착한 고려인들. 15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례 후 음식과 술을 나눠 먹는 음봉 문화도 똑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고수, 이것도 찹쌀이. 찹쌀이. 예. 예. 미식가루기 있지. 그래. 그거 아, 가루로 찹쌀 가루로. 찹쌀 예. 가루기. 예. 예. 고생하는 사람 챙기는 푸근한 인심까지. 정 많은 한국인 딱 그 모습입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도 그거 본다고. 아, 그러시죠. 아유. 언어도 인종도 다른 이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디게아. 북코카서스와의 첫 만남. 참 넉넉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내 힘이 너무 세네요.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я. Да, это вы.
сына свого.